배고파. 배고파? 아니 이거 봐. 내가 작업했단 말이야. 배고프다. 나 솔직히 돈이 되니까. 여호와인. 하지마, 나 아니야. 아니에요. 뭐가 된 거야? 난 이해가 안 돼. 가지 뭐야? 진짜 네가 여기서 봐, 이씨. 둘이 머리 치워. 제가 원래 음대 입시를 하다가 뒤늦게 좀 공부해가지고 입학을 했어요. 근데 대학교 와서도 음악이 막 하고 싶고 그래서 여러모로 좀 힘들었는데 한번 음악이랑 공학을 좀 통섭해서 재밌는 걸 만들어보자 하는 시도를 했었거든요. 근데 그게 좀 잘 돼가지고 코엑스에 전시도 하고 킨텍스에도 전시를 하고 네이버 뉴스랑 카자흐스탄 공영방송국 인터뷰 이런 좋은 기회도 많이 생겨가지고 뭐 여러 경험을 해보니까 좀 시야가 넓어지더라고. 아 나 왜 안 할래 이거? 이 말 안 할래. 그래 하지 마라. 아 진짜 개 같아. 하지 마라. 이거 지워버릴래 나 이거. 넌그 드라이 파르텔론이 암으로서. 오케이 아이디어 회의 시작. 일단 오늘 그 저녁을 아무 말이나 하자. 그거 어떻게 됐어? 그거 어떻게 됐어? 어. 저번에 그치? 너 되게 못한다 진짜. 하자 몇 타야? 나 150 나올까? 재밌는데? 키는 몇인데? 키가 한 150 나올까? 그거는 어디까지 했어? 그 어. 그거 얘기는 나왔는데 제대로 기억이 안 나. 이제 디자인은 이제 디자인하고 할게. 로고부터 먼저 디자인해볼래. 그러면은 슬슬 그러면 조금 테스트 한 번은 해봐야겠네요. 나 이번에 진짜 그것도 배워야 될 것 같은데. 모두 DX도 돌리는 거 모두 많이 떠오르지 않냐? 플라스크 말고. 장고? 응, 장고 해야지. 장고 쉬워. 장고가 뭐야? 장고는 웹 그 호스팅하는 거. 컨트롤러. 장고는 파이썬 기반으로 돌아가는 뷰 같은 거랑 같이 쓰면은 파워풀하게 쓸 수 있고. 아, 너무 전문적으로 얘기하지 말자. 솔직하게 해야 돼. 창업의 장점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세요. 남들한테 좀 보여지는 스펙에 집착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내가 내 아이템을 만들고 내가 하는 만큼 벌 수 있는 거. 솔직하게 해야 돼. 아, 솔직히 돈이 되니까. 아래 거는 뭐야? 패스트푸드 일식 중식 아닌데? 이거 중식 일식 아니 아니 가지 먹고 빨리 끊어봐. 아니 나 부대찌개도 먹고 싶지 않아. 배고프다. 배고파? 아니 이거 봐. 내가 작업했단 말이야. 배고프다. 내가 이렇게 VIP를 짰다고 화면 설계도 했고. 부대찌개 무슨 맛 먹지? 새로운 맛 많이 나왔대. 이름 뭐였지?
싫어하냐 얘? 옷을 빤히 잡아주네. 감사합니다. 내가 마지막으로 부대찌개를 먹은 게 21살 때 여기 나 고척돔에서 공연한 다음에 아 나는 왜 이렇게 느끼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을까? 너네 부대찌개가 왜 부대찌개인 줄 알아? 그냥 우리 유튜버로 전향할래? 우리 먹방 유튜버로 전향하는 거야. 창업을 처음 하고 인트로의 존재를 믿기가 어려웠어요. 그러니까 내 사무실도 내 팀원들도 그리고 나 그리고 내 기술들도 아닌 인트로가 과연 무엇일까 이런 물음을 던지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아르망 푸조가 푸조 자동차를 설립을 했는데 이름은 아르망 푸조에서 따왔지만 완전히 그에게서 독립된 그런 회사가 된 거죠. 이제 법인이라는 제도로 만들어진 회사인데 그러면은 소비자가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아르망 푸조를 고소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크로플 아는데 그 뭐야? 크로플 뭔지 몰라? 크로플? 트러플? 크로와 사는데 와플 기계 구워가지고 크로플 먹을 사람 끝이 다 먹었어? 의식하시는데 좀 여보세요. 아니 여기라고 컴포즈라고 크로 와플이네. 아니 크로플이라고 해 원래. 안녕하세요. 저 크로플 샀어요. 네 개 주세요. 와 나 진짜 이러니까 진짜 연예인 된 것 같아. 큰 카메라 쫙쫙 카메라. 연예인들 버리지 말라니까. 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아우 나도 나쁘지 않아. 그러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아. 아 그거 다 연예인 병이라서 미치겠네. 왜요? 사인해 드려요? 여쭤봐. 참어. 빨리 먹고 싶어. 지금 너가 간접적으로 지금 여쭤보고 있는 거 같아. 주실 거죠? 네. 네. 아. 뜨거워 뜨거워.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난 두 개 먹을 거야. 수원이 싫어하는구나. 누가 사인해달라면 어떻게 하니까 연예인인 줄 알고 아 조금 유명해졌는데 그냥 들어와 일단 먹자 말초 진짜 이상해. 무슨 초 유행이냐 뭐 이런 거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어. 나도 물.
한 잔 더. 우리 저기서 일하는 것도 찍어줘야 돼 이제. 아, 밥 먹으니까 졸리다. 나는 이름을 난 여호와야. 오빤 주님으로 해라. 여호와? 응. 너 여호와야? 나 여호와라고 줬는데. Jesus Christ. 여호와이. 아니에요. 살인마라니 말을 너무 심하게 한다. 정신이래 나보고 나 안에 짜증나. 지가 뭔데 나한테 X신이라 이 X신나 짜증나. 오! 야 이 쓰레기 아 이 미음 이 X 죽여 이 계속 똥치해 X. 나 이거 진짜 싫어. 미음이 정치충 새끼. 어, 또 임포스터 해? 아니야. 맞네. 내가 무슨 임포스터야. 아, 이거를 다 그거 해야 되는구나. 죽었어. 트럼프 죽었다. 여호와라고? 왜? 아니에요. 여호와이. 흰색 죽여버려. 저 새끼 죽여. 흰 죽이세요. 진짜인데? 뭐가 진짜야? 진짜 임포스터야? 아니 왜 나를 투표해 미친놈들이. 오빠가 선동질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. 애들 아니야. 무조건 너야. 왜 나? 나 아니야. 나 본 사람 많아. 나 안 죽였어 아무도. 재밌네 임포스터. 어떻게 두 번 다 임포스터 나왔지? 살인마가 천성인가? 또 찍어야 되지? 나도 이걸 한번 찍어봐. 생방송 투데이 푹 빠져있네 코딩에. 천직이네 천직. 군인구직 들어가. 여기 샘플 데이터 안 넣었어? 샘플 데이터 넣은 거 들어가. 지금 연기하고 있는 거야. 그거 말해줘야 어떡해. 자, 뭐 진짜 매보시게? 아니지. 아 그래? 왜 믿어요? 둘이 서봐. 저 훨씬 크지 준영이가. 아닌가? 그거 안잖아. 한대 맞아. 준영 씨. 꺼져 있는. 네. 춤 한번 춰주세요. 네. 잠옷으로 이행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.
창 창창한 날에 업 업무 어떻게 이렇게 재미가 없을 수가 있지?